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이고 어느새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5월 달도 이제 빠이빠이가 되네요. 한 달간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끝나고 나면 월별 수익을 한번 보시고 5월 달 계좌 결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던 전업 투자가를 하시든 간에 항상 그달 그달 수익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또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또 잘못된 거 복기를 해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투자자가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봐 오늘자 종목 브리핑 어떤 종목 봐야 되는가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수십 비자방 단톡방 내용입니다. 날짜 보시면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이죠. 아마 주식 유튜브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수익과 손실을 모두 오픈한다. 자, 5월 30일 목요일장은 우리가 5월 19일은 두 종목을 단타 쳐서 수익을 냈고 5월 31일 걸 보면 아침에 이제 이어플로우 1800원 이하 매수한다고 그러는데 이어플로우가 안 사졌어요. 카톡 내용 볼게요. 그리고 이어플로우 안 사졌고 아나페스만 200만원씩 매수했어. 손절가 3% 잡는다 그러는데 아나페스는 손절 나갔습니다. 3% 200만원이니까 소액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어플로우와 아나페스 분봉 볼게요. 자, 이어플로우는 어저께 12,000원, 우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 11,000원만 올려고 사면 수시야지 수시야지 하다가 얼마 전에 11,270원, 이게 270원 우리가 11,000원부터 깔았거든요. 안 사지고 급등했고 올라가기는 12,920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어플로우는 제가 볼때 여기서 차트를 세워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럼 추격이잖아요. 기다려보면 투매가 나오는 시점, 저는 이 올라가는 21선과 직전 저점, 이 정도 저점이 키스를 해야 올라간다 보는 주의거든요. 물론 저는 18,500원 이상은 언젠가는 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또 초보들 저 유튜브만 보고 하시는 분들 현재 가격에 몰빵 치가지고 야너 청기 가위가 18,500원 뚫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했어. 돈 벌어내라 이런 이야기 만듭니다. 주식 항상 대응이에요. 내가 만약 세력이다 그러면 이건 행동주의 미국 펀드고 아직 그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당장 올릴 것인지 아니면 빼가지고 개미들을 괴롭히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게 헤드다 그러면 숄더까지 올릴 것인지 그때 틀립니다. 이제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이어플은 우리가 어제와 아랫게 수익을 못 냈고 그전에는 사고 팔고 수익을 많이 냈고 자, 아나페스는 떨어지는 종목을 낙주 들어갔거든요. 아마 이 정도 선 들어간 것 같아요. 3% 손절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12,500원까지. 정직하게 3% 손절 보고했고요. 자, 미래에셋 비전 스펙 사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상장주가 미래에셋 비전 스펙 사오가 상장이 된다. 시초가 찍을 사람 찍어라. 이때 제가 추천한 것 같고 이거는 수익률 보고 안 했습니다. 한70% 정도 수익 났는데 제가 10% 이상 수익권 알아서 팔라고 했거든요. 했고 공식적으로 이제 바로 이연타 기법이죠. 이연타 기법 여기서 제가 3% 먹고 팔겠고 못판 사람은 그 다음 날에 시간의 상한가 치고 장중 20%까지 초급등 나왔어요. 수익 계좌 인정 미래에셋 비전 스펙 21,000원. SBIOMEDIX도 정식 브리핑 종목 브리핑 유튜브에 올리는 거 39,000원 이하 사업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초급등 나왔어요. SBIOMEDIX 같이 볼게요. 자, 43,000원 끝났는데 이게 39,000원 이하가 나왔거든요. 38,400원. 이 종목은 흘러내릴 때꼭 들어가면 단타를 줘요. 1번 보시면 SBIOMEDIX 가장 최근 고점 얼마인가? 49,500원. 얼마까지 뺐나? 3만원 살짝 깼어요. 그럼 여러분들 SBIOMEDIX와 이어플로우 비교할 수 있겠죠? 한번 빼고 올린다. 뺄때 사는 게 가장 좋다. 지금 현재 시점은 애들이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가 하나 두 번째 맞기 때문에 고점이 조정 나올 때세 번째 올라갈 때 치고 가지 않을까? 치고 가는 성공한다 그러면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자, 흥시용그룹 급등주구비치 260만원 보신 분 계시는데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급등주구비치기에요. 그래서 주식이 또 제가 기법 가르쳐드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리딩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오래되신 분들 또잘 스타 돼가지고 이렇게 단타를 치고 합니다. 에너토크도 수익이 나오고 막 그렇죠. 계좌 수익금이 쭉 나오고 뭐또 이렇게 올리면 알바 아니냐 그러는데 알바 아닙니다. 가입한 지 오래된 옛날 회원이에요. 옛날 회원들 많죠. 어제 우리는 DTNC RO를 매수하고 들어왔습니다. DTNC RO가 얼마 정도 매수했냐면 8,050원 이 정도 매수하고 들어왔네요. 자, 다음 검색창 준수 투자그룹 매수. 솔직한 수익후기 클릭하시면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손절 인정 다 올려놨습니다. 저야 물론 손절 치려고 했지만 또 손해는 공식적으로 3% 손절이에요. 소액 아나페스. 자, 보시면 아나페스 것도 수익 나신 분도 계세요. 원래 그렇죠. 또 손절 치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왜 우리 손절 치고 올라갔으니까. 삐아. 상마감한지 시간의 약수법이죠. 193만원, 46만원, 이어플로 39만원, 33만원, 28만원,
21,000원, 260만원 홍시그룹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스시피자 방향 성적 보고 보면 100% 제가 오픈해 놨습니다. 5월달에 보시면 파란색 손절이거든요. 5월 1일날 한번 손절 쳤고, 그 다음에 5월 17일날 손절 쳤고, 5월 30일날 손절 쳤고, 3일에 손절이고, 나머지 다 수익입니다. 누적 수익금은 얼마냐? 자, 스시피자 방 리딩 내용이 100% 진실이고, 3천만원 기준이에요. 그럼 회비가 10달에 300만원이니까 한 달에 약 2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시피자 방 회원님들한테는 비용이, 즉 인풋가 월 25만원이에요. 아웃풋을 25만원보다 더 빼야 여러분들 기준으로 잘하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첫날에 IMBDX를 6% 손절 24만원 날렸고, SG 45만원 손절 쳤고, ICTK 4% 손절 쳤고, 이삭 엔지니어는 2% 손절 쳤고, 아나펫 3% 손절 쳤고. 자, 여기서 왜 정말 진실되게 보고하고 있냐면, 팔고는데 상한가 엄청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윙인푸드가 2.6% 먹고 팔았는데 상한가 날아갔고, 매도가보다 40% 더 올라갔어요. HLB가 4%만 먹고 팔았는데, 또 HLB가 여기서 본전에 팔았는데, 또 HLB가 3%만 먹고 팔았는데, 이 HLB가 팔고는데 40% 올라갔고, 스카이몬스터 그날에 6% 먹고 팔고, 7% 먹고 팔고, 마지막에 3% 먹고 팔았는데, 5,100원 이상 올라가지 만원까지 급등했고, 특히 연타 기법 들어가서 4% 손절 쳤는데 이게 시간을 상한가 쳤고 20% 올라갔고, 에스바이오메딕스 1% 먹고 팔았는데 10% 올라갔고, 미래에셋 비전스펙 2% 먹고 팔았는데 다음날 10% 더 올라갔고, 팔고 난데 올라가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팔고 난데 폭락은 많으니까 우리 스시피자 방 회원님들 욕심 버리고 주식을 따박따박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자전매매할 필요가 없다. 청기가 있는 어디 갔노? 인턴 사원 교육과실입니다. 인턴 사원? 이거 누가 가져왔노? 네! 접니다! 너희들이 하루 내내 한달 내내 이 기법 저 기법으로 백날 수씹어야 돈만 날아간다. 우리가 우량이 좋은 거 누가 모르겠냐? 우들도 삼성전자 사놓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여행도 가고 편히 살고 싶다. 하지만 그거 알아야 한다. 네! 삼성전자 장기 투자 될지언정 우량주로 단타 치려면 투자금 매덕은 있어야 한다. 3천만 안 되는 돈으로 억을 만들라크면 한 달에 한 번을 쑤시더라도 제대로 쑤시고 또 빼면 되는 기다. 명심해라. 절대 주식 오래 들고 가지 마라. 주식 들고 가는 시간보다 현금 들고 가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준다. 먹고 나면 최소한 3시간은 쉬어준다. 자, 그럼 주식 레이더 클릭하시면 오늘 볼 종목과 이슈 올려놨는데요. 빨리 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다섯 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세 개만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스시피자 방 가입 안 하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먹으면 여러분들 탓이고 이러면 제보고 또 항의 댓글 다니까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할줄 아셔야 되지. 꼭 이게 내가 추천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상관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항상 아침마다 종목 버리포 올려드리는 거 원전주 사라, 우진한테 상한가 날아갔죠. 또 오늘 우주항공주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HLB도 하한가 매매 수시라고 그러는데 4, 50% 급등했죠. 날아간 것도 많은데 꼭 보면 물려가지고 욕글이나 댓글이나 안티글이 날아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다섯 개를 올려놨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스시피자 방 가입하고 하는 게더 낫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스시피자 방 가입하실 분은 요 밑에 이미지 할인해가지고 6개월 240만원을 10달 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SG 가져왔고, SG는 청약 일정이 6월 18일부터 19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전에 또 매수하면 단타가 되고, 오늘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디텐시아로는 이건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매수하고 들어왔거든요. 빠지면 추가로 매수할 생각인데, 다음 주에 한동훈이가 다시 또 재등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최상병 특검법이 개판됐잖아요. 피플바이오가 목요일날 상한가 치고 금요일날 음봉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2시 반 이후에 저점 잡혀지거나 폭락 나오거나 마무리 되거나 진입하면 어떨까 생각되고,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급락하면 꼭 먹을 게 있더라. 2%는 11,000원 이하를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봐라. 상한가 얘가 60자 올릴 수 있지. 상한가다, 상한가. 일부러 가르치지 말려는 거. DBIT 1호. 상승부야에 들어갔다, 얘가. 겉담주 구비치가, 얘가. 내가 첫 주가 있네. 너다 쳐먹어라, 씨. 13만 따집니다.
겁덩주 구비치 당일 손이 3,100만원 벌었네. 동생 말무지 이제 겁덩주 구비치 뭔지 알겠지? 담비에라이. 와, 니 다 처먹으라 한 겁덩주 구비치 디비아이트 1호 내가 팔고 나니까 막 20분 내 사는 것 같더라. 이게 뭐고 이거? 이거 아침 18만원 나오네. 와, 오늘도 상한가네. 26만 3,500원. 살살한 거 돈 3,000만원 꼴랑 먹고 팔았더만 지금 더블 넘어 나온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굿이 진짜 힘드네. 왜 안 되지? 왜 팔만 내려갈까? 내 뼈를 내가 때려라.